손흥민한테까지 연결이 된다? 근데 그 손흥민이 그걸 또 지켜내. 그걸 또 지켜내서 풀어나와. 와. 난 진짜 여러분들 나 감동받았어. 와, 갑자기 아시안컵이랑 아프리카컵 네이션 있는 게 원망스러울 정도예요. 이거 아시안컵이랑 아프리카컵 네이션스 내년으로 연기 안 되나? 아니 그냥 하지 말자. 대회 하지 말자.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1골 1어시 그 다음에 메디슨의 두 번째 골을 통해서 토트넘이 풀럼을 홈에서 2-0으로 완벽하게 잡으면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. 그래서 토트넘이 리그 1위 다시 탈환했어요. 와, 9경기 무패, 손흥민 득점, 손흥민 어시스트. 캬, 미쳤다. 와, 진짜 폼 미쳤다. 이거는 제가 해설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해설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설을 할 수가 없어요. 와, 근데 오늘 진짜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손톱. 국가대표에서 이런데 손톱을 어떻게 안 쓰지? 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아, 감독이 클린스만이니까 안 쓰지. 이 생각이 동시에 들어요. 그 이 전술을 따라할 줄 알아야 손톱을 쓰는데 의미가 있지. 이 전술을 따라하지를 못하니까 손톱을 쓰는 게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죠. 근데 와, 지금 토트넘 축구를 보면서 지난 시즌은 여러분들 그 브라이튼의 데제르비 축구를 보면서 우리가 엄청난 감동을 받았고 데제르비가 만들었던 그 공밟고 있는 빌드업을 통해서 우리가 색다른 축구를 또 한번 느꼈다라고 하면은 지금 포스테쿨루 감독님이 보여주는 이 축구는 또 다른 레벨이에요. 어떤 느낌이냐면 엄청난 로테이션이 가운데서 일단 돌아가거든요. 미드필드 지역이랑 센터백 지역에서 보면은 사르가 아예 우측 백까지 내려와서 뛰어요. 사르가 우측 백 내려와서 뛰고 있고 지금 페드로 폴로랑 우도기가 아예 공미 자리에 들어가서 뛰어요. 그 다음에 거의 이거는 메디슨 프리롤이 아니야. 지금 이거는 우도기 프리롤이에요. 페드로 포로, 우도기가 그냥 프리롤로 뛰고 있고 사르랑 메디슨이 약간 맞춰 뛰어주고 있는 느낌이에요.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건 뭐냐면 메디슨이에요. 솔직히 여러분 뭐 그러니까 다 잘해. 솔직히 지금 11명 다 잘해.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에 솔직히 호이베르 들어오니까 나 훨씬 좋은 것 같아. 그러니까 이게 비수마 정말 좋은 선수 맞거든요. 근데 비수마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뛰면 비수마는 자기가 공을 좀 더 오래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본인이 경기 운영을 뭔가 좀 멋있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호이베르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쉽게 주면서 더 잘할 수 있는 애들이 더 빛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호이베르가 빠르게 선택해주고 가끔가다가 로메로가 미쳐서 이렇게 막 나갈 때 그냥 호이베르가 슥 로메로 자리 가가지고 딱 서있어주니까 로메로도 편하게 올라갈 수 있고 셉스비 우측 윙에서 공 지켜주는 거 지금 미쳤고 왼쪽에서 히샬리숑이 어쨌든 간에 굉장히 준수한 활약 펼치면서 어시스트 만들었고 손흥민이 앞에서 보여주는 전방 압박 미쳤고 메디슨은 진짜 좋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사이드로 분명히 벌려야 되는 패스 혹은 메디슨이 이 아래쪽에 내려와서 공을 풀려고 할 때 그 프리롤에 있는 포로랑 우도기를 너무 잘 찾아.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메디슨이 말도 안 되는 전방 패스 넣어주면서 그 전방 패스 넣어준 거를 우도기라든가 포로가 또 미친 듯이 잘 지켜내. 그 지켜낸 걸 통해서 손흥민한테까지 연결이 된다? 근데 그 손흥민이 그걸 또 지켜내. 그걸 또 지켜내서 풀어나와. 와, 난 진짜 여러분들 나 감동받았어. 와, 갑자기 아시안컵이랑 아프리카컵 네이션이 있는 게 원망스러울 정도예요. 이거 아시안컵이랑 아프리카컵 네이션스 내년으로 연기 안 되나? 아니 그냥 하지 말자. 대회 하지 말자. 그냥 아시안컵 그냥 하지 말자. 여러분들 왜냐면 아시안컵 안 해야 스마니 형도 자기 생명줄 길어지니까 이거는 스마니 형이 그 정치적인 이슈를 좀 더해가지고 본인이 잘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아시안컵은 연기되어야만 한다 해가지고 스마니 형이 한번 주작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. 이거는 진짜 연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. 그런데 이 축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과연 승리를 하고 있냐, 승리를 하고 있는데 경기력이 좋냐, 아니면 이 축구 자체가 우승이 가능한 축구냐 아니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모르겠어요. 풀럼이 만만한 팀이 아니거든요. 여러분들 와, 물론 이 풀럼 한 경기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. 근데 와, 나 이 경기력이, 그러니까 오늘 풀럼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풀럼이 오늘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. 오늘 진짜 풀럼의 경기력을 보면 여러분들 풀럼이 못하고 있질 않아요. 오늘 풀럼도 솔직히 꽤 하고 있어. 근데 이게 그건가? 진짜 일정의 힘인가? 그러니까 토트넘이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갔다 와서 화요일부터 푹 쉬고 나서 일주일 쉬고 경기한 거잖아. 그러니까 확실히 선수들이 조금 더 체력적으로 비축이 되니까 이 경기력이 나오는 건가? 근데 거기다가
또 맨시티, 아스날 뭐 이런 팀들, 리버풀은 유로파 가고 또 주중에 경기 뛰고 나서 주말 경기 뛰는데 토트넘은 또 푹 쉬어. 아니 토트넘은 또 푹 쉬었다가 일주일 있다 경기에. 와. 아 저는 여러분들 전 직관 갑니다. 안 되겠어요. 저 12월 달에 토트넘 직관이랑 강인이 직관 한번 갔다 와야겠어요. 와 이거 제 라이브가 웅장해진다. 아니 반더벤 전방 압박 치는 것도 미쳤고 지금 여러분 이 토트넘 시스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위에서 일단 손흥민이 전방 압박 치면서 선수들이 같이 나가주는 것도 미쳤고요. 그 다음에 그 전방 압박을 나간 다음에 공을 따서 공격으로 이어지는 속도도 미쳤고 수비하다가 공 따가지고 카운터택 나가는 속도도 미쳤고 상대가 안 나오고 뭔가 자리 지키고 있는데 그거 뚫어내가지고 공격하는 것도 미쳤고 심지어 그 한 번 먹을 뻔했을 때 비카리오가 보여준 미친 선방 능력도 미쳤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혈이 뚫렸다는 게 뭐냐면 히샬이 살아났어. 히샬리숑이 지금 살아났다는 거예요. 거기다가 그리고 이 축구가 진짜 미친 것 중 하나가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축구를 잘해 근데 공격수가 골잡이가 없으면 이것도 이제 어쨌든 간에 희망고문이거든. 근데 손흥민이라는 골잡이가 있어. 그러니까 기대되는 거야. 와 전반 슈팅 10개 패스 성공률 89%. 와 브라이트는 손흥민이 없고 토트넘은 손흥민이 있어. 맞아 정확해. 와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와 진짜 우승하나? 와 도구님 라커룸 토크 한번 해주세요. 지금 중계 한번 해달라고요. 아 지금 간단하죠. 포스테콜로 감독님이 라커룸에 들어가서 어떤 말을 하냐면 얘들아 이 축구다. 어 모두가 뭐라 그랬냐. 어 우리 첫 두 경기 했을 때 첫 세 경기까지 했을 때 해리 케인이 없다. 우리 스쿼드가 작다라고 하지 않았냐. 난 너희들을 하나하나 다 믿었다. 그리고 좀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는 스킵, 벨리즈 이런 어린 친구들 너희들도 들어와도 충분히 경기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믿는다. 야 그냥 얘들아 방심하지만 말고 방금 보여준 전반전 경기력 그대로 보여줘라. 아 너네가 전반전에 보여줬던 경기력만 그대로 가져간다면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이 경기는 승리할 수 있을 거다. 그리고 히샬리 숑아 너 매주 화요일마다 아릴날 가가지고 거기 가서 경기 끝나면 당일날 내가 비행기표 끊어줄 테니까 가서 네이마르 만나서 네이마르랑 무조건 클럽 한번 갔다가 와. 너는 그게 최고의 회복인 것 같아. 딴 거 필요 없어. 얘들아 이거 가지고 너네 토들지 마. 지금 히샬이가 네이마르 만나가지고 브라질 가가지고 브라질하고 오니까 이렇게 좋아진 거 못 보냐고. 이거 너네 항의하지 말라고. 선수 개개인마다 몸 관리하는 방법이 다 있는 건데 드디어 히샬이 몸 관리하는 방법을 찾았다. 확실히 브라질 가가지고 브라질 하면서 렛츠 고 하고 이제 춤추고 오니까 얘가 몸이 풀려가지고 오잖아. 아 얘가 몸이 풀려가지고 왔어. 아 이 말이 안 되는데. 와 이 미쳤다. 와 혈이 뚫렸어. 잃어버린 흥을 찾아가지고 왔어. 클럽을 가니까 지금까지 그 히샬이 보여줬던 이 흥을 찾아가지고 왔어. 클럽에 가서 이거 진짜 아시안컵 연기해야 돼. 그리고 지금 손흥민이 뛰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확실히 본인이 다 안 하려고 들어.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손흥민 선수가 그냥 주변 선수들 쓰면서 아 내가 우리 애들을 잘 활용하면 내가 얼마나 더 빛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나고요.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다 막 드리블 치고 내가 막 이렇게 다 해가지고 힘 뺐다가 마지막에 뭐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. 그러니까 툭툭 줘놓고 그냥 좋은 공간 찾아 들어가서 에너지 아꼈다가 빡빡빡 쓰고 오히려 이 애매한 드리블 막 라멜라 가는 것처럼 막 애매한 드리블 많이 하면서 힘 많이 뺄 바에 그냥 공 줘놓고 내 에너지 아꼈다가 차라리 전방 압박하는데 힘을 다 쓰겠다. 야 이런 느낌이에요. 아 나 진짜 이게 미치겠네. 힘을 쓸 때만 쓰니까 완전 달라졌어. 그리고 여기서 진짜 개 간지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소니가 이 말을 했잖아요. 지난 시즌 난 아팠고 이런 이슈 때문에 내 모습을 다 못 보여줬다. 근데 공격 포인트 15개 했잖아요. 이번 시즌 내가 증명해 보일 거다라고 했는데 이건 증명이 아니라 전성기야. 이건 증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성기가 왔어. 이 경기 꼭 사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도구님이라고 하셨는데 이 경기를 살려면 저희 가족이 지금까지 번 재산을 다 팔아야 돼요. 예, 엄마 아빠한테 부탁해서 집 재산을 다 없애야 돼요. 피해를 경기를 살 수가 없어. 정신 차려. 어쨌든 여러분들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1골 1어시 그 다음에 메디슨의 두 번째 골을 통해서 토트넘이 풀럼을 홈에서 2-0으로 완벽하게 잡으면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. 그래서 토트넘이 리그 1위 다시 탈환했어요. 와 9경기 무패 손흥민 득점 손흥민 어시스트 진짜 미쳤다. 아 진짜 폼 미쳤다.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경기에서 어쨌든 간에
정말 좋았던 부분 중 하나는 진짜 토트넘의 이 전방 압박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후반전의 경기력이 확실히 조금 달라진 부분은 뭐냐면 우독이랑 사르가 나갔거든요. 그래서 우독이가 전반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언더래핑을 잘 나가면서 약간 프리롤처럼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사르가 아무래도 활동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르가 내려와서 플레이를 가져가 주니까 그 윗자리까지 뽀로가 쉽게 올라가면서 뽀로가 공격적인 역할을 잘 맡았어요. 같이 이제 포로도 후반전에 많이 못 나가는 이유 중 하나가 스킵이 교체돼서 들어오면서 스킵의 활동량이 아무래도 사르의 반동보다는 많이 적고요. 그 다음에 우도기가 교체 당하면서 황로얄이 들어왔는데 황로얄이 뛸 수 있는 그 속도감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트넘의 공격 전개가 더 잘 되진 않았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좋았던 것 중 하나는 어쨌든 간에 이 선수단이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교체아웃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묵직하게 버텨냈다. 솔직히 플레밍 때 기회가 정말 많았어요. 플레밍 후반전에는 기회가 좀 어느 정도 왔지만 S급 선수가 있고 없고 차이를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다. 아까 라울 히메네즈에게 왔던 찬스 혹은 뭐 해리 윌슨한테 왔던 찬스 아니면 윌리안이 흔들어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찬스 때 플럼은 못 넣었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번 온 기회를 메디슨이 넣었고요. 그 한 번 온 기회를 손흥민이 넣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차이인 것 같아요. 그 정말 S급 공격수 S급 선수 공격진이 있고 없고 차이를 좀 느낄 수 있었던 후반전이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이 포스테코 감독님 여러분들 이 포스테코 감독님의 끝은 어디인가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디까지 이 축구를 진화시킬 건가 이게 굉장히 기대되는 경기이고 오늘 경기에 이제 로메로 정말 좋은 활약 펼쳐줬고요 로메로가 너무나도 잘해줬고 그 다음에 오늘 경기를 이렇게 끝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비카리오다 비카리오 진짜 발밑 안 좋은 것부터 시작해서 세이빙 능력 다 보면은 진짜 요리스 전성기를 보는 것 같아요 나가진 않았지만 요리스를 안 뛰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진짜 비카리오가 전성기 요리스급 활약을 보여주면서 와 토트넘이 정말 강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히샬이 어느 정도 부활해낸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주말 예능이 아닌 이제 월요일 예능으로 이번 주 주말 프리미어리그를 토트넘과 함께 마무리를 했는데 확실히 토트넘이 강해졌고 진짜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우리가 토트넘 4위권을 아 진짜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 경기였습니다 아 제가 이번 시즌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토트넘의 4위가 이제 진짜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시안컵 연기시키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내일은 김민재 선수의 챔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근하시는 분들은 조심히 출근하시고 이제 주무시는 분들은 좋은 꿈 꾸시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